축구 한일전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감독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슈틸케 감독은 어떨까요? 동아시안컵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전을 치른 역대 외국인 감독은 총 3명이었습니다. 코엘류 감독과 본프레레 감독, 그리고 베어벡 감독. 역대 한일전 승률에 한참 모자란 성적을 내며 모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특히 본프레레, 베어벡 감독에게 한일전은 퇴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슈틸케 감독은 8월 동아시안컵에서 첫 한일전을 치릅니다. Lo mismo pasa en Europa cuando se enfrentan equipos que 대회 성격상 주력 유럽파는 소집에서 제외되지만 한일전은 언제나 생명의 대결입니다. 이를 대비해 슈틸케 감독은 지난 겨울부터 차세대 주자 점검에 나섰고 올림픽팀에서 선수 발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슈틸케 감독은 이정혁, 이재성, 이용재 등 꾸준히 새 얼굴을 발탁해 결실을 봤습니다. 본격적인 신예의 등용문이 될 동아시안컵에서 한일전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